전단 살포에 대해서 후보자 치료할게요. 전단 살포는 과거보다 심리전, 적대 행위의 일환이다라고 해서 갈등과 분쟁을 격화시켜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의식에 따라서 7.4 공동 성명이라든지 판문점 선언 등에서 계속 이 의제가 됐고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건 알고 있죠. 네. 그런 일환으로 해서 이 전단 살포를 금지하자 호해서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었고 당시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적경지역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해서 찬성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거 알고 있죠. 네. 그걸 지금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그 법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삐라를 제 기억이 정확하다 한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 무슨 말이죠? 네. 처벌 조항이 높아서 문제이고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찬성한다 이런 얘기가요? 아니 그것도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 제가 생각합니다. 앞에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전단 살포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도 찬성해서 해왔다는 것을 후보자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처벌 조항을 하는 건 안 맞다. 그러면 전단 살포를 용인하자는 겁니까? 근데 왜냐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법이 아무리 있지만은 제가 지금 그러니까 예, 일반적인 예.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쭉 했잖아요. 용 그러면 전단 살포하는 것을 내비두자, 놔두자 이런 뜻인가요? 물론 전방에 살고 있는 그 주민분들의 안이 그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지만은 우리 헌법적인 가치로 볼 때 이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 용인을 하지 않으려 하면 법으로 금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법 개정 전에 2019년에 5건이던 것이 법을 개정하고 나니까 2021년 한 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지금 후보자처럼 생각을 하니까 처벌하지 않으니까 2022년 6건, 올해 4월까지만 해도 4건이 나오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결국 선택이잖아요.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니까 줄어드는데 그걸 강하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전단 살포가 는다. 그래서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조준 사격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에 운운하면 후보자는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서로의 불과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미국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열어서 그 전단 문제는 논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게 아니고 국내적인 게 아니라 미국에서 했다 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법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